용접 독학.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6인치 스케줄 80, 두께 11mm 정도 되는 카본 파이프를 턴테이블에 돌려 용접을 진행하려 합니다. 오늘은 단상 220V 용접기로 최대 출력 200A를 뽑았을 때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와 전류 테스트를 확인하려 합니다. 먼저 모재의 테크부터 준비하겠습니다. 최신식 턴테이블이라 그런지 잘 돌아가네. 제가 아는 형님 이름이 진짜로 재식입니다. 이재식? 죄송합니다. 갭은 3mm 전후 턴테이블로 빠른 용접이 가능하기 때문에 점테크 여러 방으로 시작을 하려 합니다. 용접 방법은 전류에 맞춰 루트 패스부터 서서히 전류를 올려 최대 수치로 달려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200A 용접기는 얇은 서스만 용접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나온 용접기는 6인치 스케줄 80, 11mm 두께를 감당할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RT 물량 80인치 이상 뽑아보신 분들이라면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최대 전류 200A로 용접봉을 어느 정도 녹여줄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루트 패스 전류를 서서히 올려보겠습니다. 전류는 118. 제가 용접하는 사이에 전류 측정기를 별도로 찍어보았습니다. 전류가 올라갈 때마다 용접기와 어느 정도의 오차가 생기는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전류는 118, 오차 범위가 거의 없습니다. 마지막 연결 부위에서 전류를 더 올립니다. 2패스부터 전류는 160, 서서히 올려봅니다. 2패스 140 정도면 초보자분들이 사용하기엔 아주 적당한 전류입니다. 지금 수치가 160이지만 제가 현장에서 사용하는 전류보단 많이 부족합니다. 서서히 181까지 올려봅니다. 제가 설비 현장에서 이런 용접기를 사용한 경험에 의하면 슬슬 차단기가 떨어질 타이밍입니다.
메인 용접은 서스, 스케줄, 십자리 파이프. 이땐 차단기가 안 떨어집니다. 하지만 서포트 용접할 때쯤 되면 150A 이상 고전류로 차단기가 자주 떨어졌습니다. 텅스텐이 산화되면 저의 마음도 까맣게 타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무선 컨트롤 수치를 181로 맞췄는데 아직까지 출력을 제대로 뽑아내고 있습니다. 200A 최대 수치로 올렸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쓰는 수치에 가까워졌습니다. 전류를 높게 쓴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물량 용접의 기본 수치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차단기가 안 떨어지는 거 보니 다음엔 용접 전용 닐선에 꼽아서 진행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용접기 출력 제어 기술이 좋아져서 220V 단상으로도 충분한 전류를 뽑아낸다고 합니다. 얇은 닐선을 써서 차단기만 떨어지지 않는다면 10mm 두께의 파이프는 아주 무난하게 용접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세를 오지로 바꿔서 3패스를 진행했습니다. 네 번째 용접 마지막 니구층입니다. 쇳물 크기와 용접봉 공급이 제대로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필패스에서 고전류로 슬래그를 걷어내며 전층 간 덮임 없이 쇳물을 융합시키는 용접봉 컨트롤이 RT 용접의 관건입니다. 이 정도 용접봉 컨트롤이면 아주 훌륭한 용접사입니다. 앗! 죄송합니다. 저였군요. 오늘 테스트 결과 웬만한 설비 현장에서도 무난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대 출력으로 이 정도 두께의 파이프를 장시간 안정적으로 전류를 뽑아내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